미국 뉴욕의 불법 이민자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뉴욕은 그동안 이민자들을 적극 보호해왔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외치는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세계를 가다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타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인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한 루즈벨트 호텔. 한때 뉴욕을 상징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난민 보호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가봤더니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나 학교를 다녀온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달 뒤 시작되는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불안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Tengo mi proceso de asilo. Estamos haciendo las cosas legales. Estamos haciendo las cosas bien. No venimos aquí a delinquir como muchos migrantes que lo está haciendo. Por unos pagamos todos. 루즈벨트 호텔이 난민 보호소로 변하면서 1층에 있는 상점 일부는 문을 닫았는데요. 1년 넘게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텍사스 등 남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난민들을 뉴욕으로 밀어내면서 이 호텔 주변은 노숙하는 난민들로 가득 찼고 자연스레 상권도 죽게 된 겁니다. 최근 2년간 뉴욕으로 몰려온 난민만 20만 명. 넘쳐나는 난민에 루즈벨트 호텔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퀸즈 지역에는 대규모 텐트 난민촌까지 들어섰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시설까지 난민이 몰려들자 학부모들의 반대 시위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And the people in the neighborhood started protesting because they didn't want them here. Why? I guess they figured crime was going to go up. It's getting scary about them. They do a lot of weird stuff out here. Eating out here, cooking out here. 불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이들의 대규모 추방을 예고했습니다. Llegue migración o lleguen los militares, me recojan, me lleven y sin decir ni adiós y yo no vuelvo a ver a mi hijo.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까지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시민단체들은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에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